어때? 마음에 들어? 아직 구석구석 마무리 덜 됐으니까 분위기만 보라고. 뭐 이 정도면 보다곤 아는데요? 야, 우리 드디어 사회부 사건 팀에서도 한 자리 따먹는구나. 야, 우리 첫 방송에 말이야. 조 변호사만 딱 찾아가지고 게스트를 여기 딱 모실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울트라 초특급 대박 특종이죠. 근데 여기 그 진행자 뒷백이 좀 더 심플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일부러 감각적으로 포인트 준 건데. 요즘엔 시사 프로도 좀 튀어야 된다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진행자의 말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야, 이 자리 누가 앉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괜찮은 자리란 말이야. 안 그렇습니까, 부장님? 아, 당연하지. 사실 말이야, 이 자리에 앉는 사람이 메뉴스 앵커가 돼야 됩니다. 요즘 애들 중에 앵커가 꾸민 애들 보면 말이야, 아나운서 지원하지 기자 지원 안 하더라고. 아무래도 기자보다 아나운서가 보다고 하지. 기자 보다고 얘기는. 야, 앵커로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뉴스를 어떻게 매끄럽게 진행하느냐, 이게 아니라 저널리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렇잖아? 그렇죠. 기자 앵커와 아나운서 앵커라. 내가 보도국장이라면 기자 앵커 쓰겠다. 당연하지. 그건 팀장님이 그 기자 출신이라 그러신 거예요. 난 아나운서가 이뻐. 그래, 전반적으로 뭐 이 정도 분위기면 되지 않아? 뭐 괜찮네. 네, 좋습니다. 그래, 뭐 소품 같은 거 갖다 놓을 거 아니야? 이렇게 아름답게 좀. 여기서 뭐해? 아, 예. 취재 준비 안 해? 해야죠. 근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좀 막막해서요. 의욕만 앞섰지 일단 뛰어들려고 하니까 너무 막연해서요. 방법 없어. 발로 뛰는 수밖에. 사회부 장기가 뭐야? 맨 땅에 헤딩해서 땅 갈라지는 거 보고 기사 쓰는 게 사회부잖아. 근데 이건 1분짜리 뉴스 꼭지도 아니고 심층이잖아요. 일단 순철이한테 기본적인 자료는 준비해달라고 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디로 뛰어가야 될지 방향이 잘 안 서요. 조 변호사는 잠적했다, 연락이 안 된다. 검찰은 조 변호사 자료 가지고 공개 안 하겠다. 앞뒤 꽉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뛰어들어야 될지. 그냥 검찰 확 쳐들어가서 배찌고 드러누울까요? 그러던지 그냥 평소대로 니식대로 해. 악으로 깡으로 무대뽀 정신. 대신에 몸 조심하고. 요즘 텅 산에 못 올라가. 아, 나 그건 3주 됐어요, 못 간지. 그래? 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라가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서 문 대장 뭐 하시나? 요즘 백두대간 종주하고 계시잖아. 그래? 잠깐. 아, 나이 웬만한 양반이. 네, 여보세요? 아, 안부장, 난데. 내가 지금 사무실로 들어가는 길이니까 20분 후에 오태석이 내 방으로 좀 오라고 해줘. 아, 예, 알겠습니다. 누구예요? 박정임인데. 태석이도 갑자기 오실 줄 아시네? 뭔 일 있나?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심층 리포트 진행자 말이야. 여기자 혼자 단독 진행한다는 게 아무래도 프로그램의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 두 명으로 가면 어때? 그 말씀은? 명훈이, 우준이 둘 중에 한 명하고 너하고 말이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알아? 네가 9시 뉴스 앵커하게 될지. 미리 연습해보는 것도 좋잖아. 혹시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좀. 이건 사장님 명의야. 그래도 계속 튕길 거야? 사장님은 내일 당장 프로그램 예고 따고 홍보하라는데 아직 진행자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니까 아주 죽겠더라고. 제가 빨리 진행시키겠습니다.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하려면 제대로 한 방 날려야지. 홍보하려면 최소한 첫방 내용은 안 밝히더라도 진행자 얼굴 따고 프로그램 제목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뭐, 그건 그렇죠. 지금 당장 결정하라는 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야, 눈에서 불꽃이 튀네 튀어. 어? 시험해. 아직 시간 좀 있잖아. 시간 없어요. 빨리 기획안 뽑아서 제출하고 취재 가능한데 싹 다 돌려서 약속 잡아놔야지. 누가 그걸 공식적으로 취재하냐? 비공식적으로 접근해야지. 공식적으로 취재 가능한 것만 돌릴 거고 나머지는 직접 통화하고 만나려고요. 그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리고 기껏 만나봤자 형식적인 멘트만 날려주신다니까. 그래도 부딪혀봐야죠. 직접 보고 느끼면서 포인트 잡아나갈 거예요. 오, 최명은이 불붙었는데. 참 선배, 검찰 출입 기자 할 때 친한 사람 있다고 했죠? 있지. 왜? 소개시켜줘? 네. 조금 봐보자. 이게 다야? 네, 1단이요. 2단은? 아니, 같이 발로 뛰어야죠. 야, 아직 자료 분석도 덜 끝났는데 뛰긴 뭘 뛰어. 이 승질만 급해가지고는. 선배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인터넷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요. 왜? 명훈 선배는 벌써 검찰청 들어간다는데요. 승찬 선배가 아는 사람 소개시켜준 모양이더라고요. 우리도 빨리 움직이죠. 토끼가 뛰어간다고 거북이 주제에 날개가 있겠냐. 기어서라도 가봐야죠. 아직 작전도 안 짰거든. 작전이요? 좋아요. 에? 다 좋은데 이런 뭐하냐고. 레이더에 잡히질 않는데. 잠수를 탔어도 어쨌든 출국 금지된 사람 아니야. 그래서요? 지금 전국일 줄 알려고요? 엄마, 대한민국은 3면을 바다지. 북으로는 60만 대군이 지키고 있지. 튀면 어디 튀고 가면 어디 갔겠어. 본인을 만나는 것 이상의 특종은 없다고. 이런 자료 죄다 찾아보면 뭐해? 심층 취재가 깊이 삽질만 판다고 되는 거야? 주변 사람을 아무리 만나봤자 진짜 이 알맹이가 없는데 이게 무슨 심층 취재냐고. 아, 진짜 무식하다. 뭐? 아니, 추적합시다. 네. 은신처 알만한 사람부터 뽑아보자고. 좋아. 네가 이거 싹 다 조사해봐. 선배는요? 난 이만큼이나 있잖아. 아, 진짜 미쳐. 진짜 괜히 도와준다고 나와서. 야, 벌써 거머리 정신 잊었냐?